어려움이 있는 지체장애인과 어르신들도 편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게 알찬 여행 정보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하성미 대표와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손유도 공원을 다녀왔습니다. 휠체어 여행가로 활동하며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는 하성미 씨. 그 양화대교 중간에 위치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이 끝나자 전동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역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성미 씨에게 인도는 장애물 투성이 마음 놓고 이동하기 어렵습니다. 인도 다니실 때 불편한 것들은 뭐예요? 아, 이렇게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인도를 다 전가하고 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가다가 뭐 오토바이나 자전거 때문에 못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당장 전화번호도 없어서 부를 수도 없고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들이 있고. 인도에 불법 주차된 오토바이들, 휠체어 통행을 방해하는 데다가 시각장애인들은 부딪혀 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철 편의시설은 어떨까요? 성미 씨와 동행해 점검해봤습니다. 지하철 한쪽에 마련된 빈 공간.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승객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좌석을 없애고 만든 휠체어 전용석이죠. 내릴 때도 조심조심.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 틈에 바퀴가 빠질 수도 있거든요. 환승을 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휠체어 전용칸이 표시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덜컥이며 올라가는 휠체어.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간격이 좁을 때는 제가 치고 올라타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못 가요. 그럴 때 앞에 뭐 치고 막 네. 그럴 때가 있어서 되게 힘들거든요. 전동 휠체어가 지하철을 타고 내리려면 안전 발판이 필수. 그러나 이용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또한 휠체어의 회전 반경이 넓다 보니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흔히 생깁니다. 사고는 더 많이 있어요. 회전 반경이 좀 넓어요. 아, 그러네요. 이쪽 분 보다 보면 또 이쪽 분이 옆에 있으면 다치고 사람이 많을 때는 가장 긴장하고 초긴장하고 타야 돼요. 누구나 이용하는 지하철도 마음 편히 탈 수가 없습니다.